살아남아도 못 참는 거 같거든요. 아, 내가 이렇게 세게 하지 강의하는데? 아, 뭔가... 이즈리얼 강의 오랜만에 할 건데 이즈리얼 픽한 이유는 상대방 다섯 명 다 나왔고 저희 팀 서포 카르마였거든요. 크샨테랑 마오카이 이런 애들 녹이려면 솔직히 다른 원딜 하고 싶었는데 개인 이런 거 카이사기에는 라인전에 못 이기니까 일단 이즈리얼 카르마 자체가 라인전 이길 수 있고 뭐 후방 가서도 정복자로 딜하면 얘네들도 녹일만 하니까 도주기도 있고 그래서 이즈 했어요. 상황 보고 이즈 하면 좋습니다. 이즈 카르마 자체가 잘 어울려가지고 이즈 자체가 캐틀한테는 힘들지 몰라도 이즈 카르마는 또 말이 다르거든요. 서로 써가지고 그다음에 라인전만 보면 직공이 좋아요. 2대2 킬각은. 근데 후반 보면 정복자가 좋아서 그냥 정복자 들었습니다. 그래서 라인전에서 2대2가 더 중요하면 직공 두시면 돼요. 저는 후반까지 도모해서 그냥 정복자 들었습니다. 이즈 카르마 캐틀럭스가 진짜 옛날부터 많이 나오던 건데 리쉬를 안 하면 좋긴 하거든요. 카르마 자체가. 근데 딱 봐도 리쉬를 원하는 거 있네. 보통은 리쉬를 안 하고 서로 이제 스킬샷 한 대씩 탁 맞추고 시작하면 되게 유리해져요. 쉽게 봐라. 그냥 멋모르고 춤추는 거 봐라. 리쉬가 더 좋아가지고. 오자마자 한 대 맞추면 좋은데 한 대 맞추기 어려우면 라인 푸시 주도권만 어느 정도 잡아놓고 푸셔도 됩니다. 너무 Q 아끼다 보면 오히려 패시브가 안 쌓이잖아요. 이제 핵심은 초반에 패시브를 쌓아놓고 선푸시를 하는 거예요. 패시브가 5스택 쌓이면 1스택 딱 10%씩 올라가니까 이렇게 푸시 주도권이 잡히거든요. 플래시 빠지겠다. 안 돼? 그럼 죽어. 안 빼면 죽어야지 뭐. 상대방 힐도 안 들었는데 그죠? 이즈 카르마만 챌린저 쪽에서 100판 이상은 해봤기 때문에 구도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고요. 방 2렙 이렇게 선을 찍는 게 중요해요. 핵심적인 거는 이즈리얼 초반 패시브를 이용해서 2렙을 빨리 찍었죠. 라인 밀고 집 갈게요. 여는 싸우면 좋아가지고 구도를 아는 게 좀 많이 중요해요. 롱소드 사는 이유는 상대방도 서로 견제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좋습니다. 수학의 낙까지 살 필요 없는데 솔직히 여기서 단 것만 하나 사는 것도 아 맞아 이거 바뀌어가지고 롱소드 두 개구나. 그냥 두 개 살걸. 수학의 낙 사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냥 롱서 두 개 사세요. 지금은 카르마 로밍 갔으니까 라인을 확 밀 필요는 없어요. 럭스도 로밍 갔고 어쨌든 간에 케이틀린 장점이 라인을 미는 건데 이즈 카르마를 만나면 라인을 빨리 못 밀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 더 이즈 카르마가 캐치 상당히 좋아요. 이즈 카르마만 이즈랑 뭐 다른 거라고 가정하면 이즈리얼의 핵심은 스킬샷인데 스킬샷 같은 경우도 침착하게 비전을 하고 스킬을 섞는데 평타를 한번 섞어주시면 좀 더 맞추기 쉬워요. 여기 W 맞춰주시고 W 하고 비전 평타 나 죽었다. 방금 캐틀럭스랑 이게 무서운 게 한 번 맞으면 죽어야 돼가지고 좀 많이 위험해. 얘 죽었다. 아 이거 뭘 못 맞죠? 그 다음 이즈리얼은 광해의 검 섞고 탱 가주시면 좋아요. 이건 개꿀이죠. 이거 케이틀린 스펙 다 뺐기 때문에 이득입니다. 이즈 카르마랑 캐틀럭스는 진짜 서로 스킬샷 싸움이기 때문에 스킬샷 안 맞는 무빙이 더 중요하고 제 생각에는 이즈 카르마가 더 잘하면 이즈 카르마가 더 유리하긴 한데 캐틀럭스가 한 번만 맞춰도 그래도 이길만 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많이 나오는 매치업이었습니다. 왜 정화 안 드냐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정화를 들면 라인전 약해지는 그래서 힐을 들어야 돼요. 이즈 카르마일 때는 정화를 들면 아예 안전하긴 한데 그냥 무빙으로 피한다는 마인드는 라인 계속 밀어야 돼요. 헤드샷일 때 무빙 한번 뒤로 빠주시고 제가 6렙 좀 빨리 되거든요. 이거는 여기 안에 럭스 있다 생각했고 제가 현역이라 이게 이즈가 6 찍으면 궁극기 데미지가 거의 트루 데미지로 250 이상 바뀌기 때문에 데미지 많이 바뀌거든요. 심지어 럭스는 몸이 약해서 좀 세게 해볼게요. 이때 동안 이즈 강의랑 다르죠.
천천히 느끼고. 오케이. 어, 얘 잘한다. 얘 카르마 따라올 줄 아네. 전현 혹시 마음에 들어요? 요즘 캐틀도 많이 나올 텐데 이제 카르마는 괜찮아. 얘가 카르마 선픽해서 제가 이제 해준 거거든요. 이렇게 조합에 맞게 무슨 원딜이 좋은지 아는 게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원딜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. 왜냐면 아무리 쓰레기 같은 원딜이어도 조합이 맞으면 좋을 때가 있거든요. 원딜 다 강의해드릴 이유가 딱 그거라서. 먼저 라인 푸시부터 상대방의 장점을 알면 한 피해 주세요. 이동해서. 흔들리지 마라. 이거는 조금 바로 쏘면 피하기가 쉬워가지고 그냥 맵에다가 대충 찍어놓고 쐈는데 맞았네. 이즈리얼 W는 파워에도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. 그렇게 빨리 안 밀어도 되거든요. 미니언 녹일 거 다 녹이고 해도 나쁘지 않아요. 다이나 공 때문에 천천히. 다이나 3킬이니까 오히려 캐틀 카르마가 라인전 더하면 카르마가 더 고통받거든요. 아, 나 여기 세게 하지. 강의하는데 세게 하지 않아. 세게 하는 게 맞아. 세게 하고 이런 것도 굴리는 법을 보여주자. 강의의 질을 변환하자. 시청자들도 이제 수준이 올라가서 이런 거 따라할 수 있단 말이야. 방금은 최대한 왼쪽 무빙 한 게 케이틀님이 조금 못 치게 제가 무빙을 왼쪽으로 했어요. 이런 애 친추해서 듀오하세요. 게임하다가 좀 마음 맞는 데 만나면 무조건 듀오하세요. 그게 좋아. 그 다음에 에이밍이 쇼진을 가더라고요. 사코에. 저도 셀다 가고 셀다까지는 거의 고정이거든요. 저도 쇼진 가볼게요. 제가 원래 강의 스타일 이렇게 힘을 빡 주고 하진 않는데 그냥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르게 가볼게요. 항상 강의가 똑같을 순 없으니까. 바텀을 밀어놓고는 미드 와가지고 깽판 치시면 됐고. 원래 탑을 갔는데 탑은 어차피 1대1 이기니까 전령 챙겨주시면 돼요. 다이나만 안 오면 안 죽어서 다이나만 좀 신경 써볼게요. 뒤로 빼는 척 하면서 오른쪽? 이게 아니라 왼쪽이구나. 방금처럼 한터인 빼고 궁을 맞춰주시면 좋아요. 시야 없는데 상대방권을 뺏어주시면 좋고요. 방금 보시면 계속 평타를 섞는데 이 평타 섞는 게 핵심이니까 평, Q, 평, W 이런 느낌으로. W는 근데 비전이랑 같이 섞으면 좋아요. W를 맞추면 그 친구가 확정적으로 맞으니까 비전이. 테리다가 때는 상대방이 진짜 딴딴한 거 아니면 폴필드부터 해주시면 됩니다. 미드 민 다음에 탑 쪽 가가지고 좀 밀어줘야 돼요. 먼저 1차 다 돌려갖고 2차 가는 게 좋아서 미드라인 쭉 밀어놓고. 이즈 궁은 그냥 미니언 클리어한테 쓰셔도 돼요. 어차피 Q 쓸 때마다 금방금방 초기화 되잖아요. 요즘 쇼진 밸류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. 요즘 뭔가 쇼진 되게 많이 가는 것 같아. 이즈리얼도 그렇고. 이즈 직공 투포 이런 거 다 아까 다 말했거든요. 수업을 늦게 착석하신 분은 죽지 못했다. 오우 쉣. 와, 나 상상도 안 했네. 야 미안해 카드마야. 너의 플래시를 내가 빼버렸구나. 죄송해요. 이거는 제가 뒤에 숨어있을 걸 예측을 해야 되는데 럭스가 숨어있을 걸 항상 많아. 럭스 자식 매섭네. 아 씨 진짜. 평캔 안 하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혹시? 입으로 말하시면 돼요. 평, 큐, 평. 옛날에 코르키 할 때 그랬었는데 우리는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쇼지는 진짜 상대방 그냥 뭐 방탱 갈 거 없으면 가면 될 것 같긴 해요. 이런 판에 멜모셔스 가도 되면 어차피 다이나한테만 안 죽으면 되니까. 잘 커가지고 쇼진 가도 나쁘지 않을 듯. 아깝다. 궁이 안 맞았네. 궁 맞았으면 죽었을 것 같은데. 최대한 한타 때는 큐부터 쓰시고 비전을 너무 아끼면 안 돼요. 진짜 위험하면 아끼는 게 맞는데 어차피 비전 쿨도 쓴 다음에 금방 도는 판정이라 비전 데미지도 좀 많이 세가지고 너무 아끼면 똥됩니다. 아니면 이런 판에 제 생각에는 진짜 진짜 안전하게 할 거면 사코어에 10m 가도 되긴 해요. 상대방 CC기 하나만 풀면 나 절대 못 잡을 것 같긴 하다. 마오카이가 업과하는 건 얘들 밀어놓고 바텀을 깎을게요. 원래 탑 쪽에 깎는 게 좋은데 지금 바텀 라인이 더 좋으니까. 방금처럼 비전 쏘고 상대방이 느려질 거 예측하면서 평타까지 섞어주시면 되겠어요. 방금은 제가 잘한 게 절대 아니에요. 상대방이 Q를 처음 맞았을 때 세비 따라 맞을 수밖에 없어요. 마오카이 거리 조심하세요. 마오카이 조심하세요. 괜찮을 것 같아요.
마오카이 높아. 근데 이 정도면 뭐 럭셀과 제안 먹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다이나 플루도 빠졌고. 진짜 수은 가면 죽을 수가 없다 조조합이. 어차피 딱 CC 하나만 풀면 쟤네 나 잡을 수가 없네. 이번에는 쇼진 가볼게요. 쇼진을 가면 일반 스킬의 가속이 20일 증가합니다. 이동 보물과 스킬의 경우 스킬 가속이 10일 감소합니다. 이른 체력 비례 이동 속도가 10% 증가합니다. 그래도 이 판에 이즈 되게 많이 배워가시는 것 같지 않나요? 아닌가? 도움이 되시면 또 구독이나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 가지 강의가 있지만 이렇게 세게 하는 판도 있으니까. 스킬 쿨 너무 빨리 준다. 여진이 뭐 초진관이. 한참 배워보. 한참 누르고. 방금도 이제 W 은근 맞추기 전에 W가 비전이 무조건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비전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비전이 W 맞은 애한테 무조건 나가는 판정이